조로는 밀지모자 일당의 2인자인 인물이며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루피의 오른팔입니다. 또한 루피가 가장 먼저 영입한 동료이기도 합니다.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 단 한 번도 해적단 내에서 전투력 순위 2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으며 늘 자신이 적진의 2인자를 상대하며 루피와 함께 밀지모자 일당을 지탱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조로는 전투원이라는 직책을 수행 중이며 사실상 2인자로 취급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밀지모자 일당은 선장인 루피를 제외하면 선원들끼리의 서열이 나눠져 있지 않기에 조로가 2인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하긴 하나 위기 상황이나 루피가 부재 중일 때 조로가 타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기에 조로가 밀지모자 일당의 2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로는 벤베크맨, 레일리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인데 벤베크맨과 레일리가 각 해적단의 부선장임을 고려하면 조로 역시 언젠가 밀지모자 일당의 부선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적으로 2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노쿠니에서 밀지모자 일당, 하트 해적단, 키드 해적단 연합이 백수 해적단, 빅맘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왕 카이도우 빅맘이 동시에 리타이어 되었고 순식간에 두 자리의 사왕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루피와 버기가 차지하게 되며 밀지모자 일당은 사왕 해적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인 조로는 사왕 최고 간부가 되었고 조로는 사왕 최고 간부에 등극하자마자 사왕 최고 간부 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조로를 확실하게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미호크와 아오키즈가 있으며 조로와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마르코, 벤베크맨, 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마르코, 벤베크맨, 시류를 뛰어넘을 것이며 아오키즈와도 자웅을 겨룰 강자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목표 그 자체인 인물이며 조로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인물이기에 조로는 결국 미호크마저 뛰어넘으며 역대 상황 최고 간부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는 원피스를 대표하는 검사이며 훗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인물입니다. 조로는 과거 쿠이나와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쿠이나가 실족사하며 조로는 그날 이후 반드시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랜 시간 훈련하며 이스트블루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우연히 미호크를 만난 이후 세계의 벽을 실감하며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강해지기 위하여 자존심을 굽히며 미호크의 제자가 되었고 조로는 더욱 강해지며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 편 이후에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고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호크와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약하기에 조로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조로는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패기를 독보적으로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조로는 배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랜 기간 자신이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킹과의 대결에서 자연스레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자신이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로는 폐왕색 유물을 깨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조로는 자신이 카이도우가 말한 극소수의 강자임을 단번에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뛰어나며 언젠가 연구국도를 제작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에는 미호크와 류마를 이은 세계 최강의 거모이자 연구국도 제작자 타이틀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 역시 당연히 뛰어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세 가지 패기를 모두 잘 활용하며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로는 검사이기에 당연히 검을 사용하며 꽤 많은 검들을 사용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조로가 사용한 검은 이스트블루 시절에 사용하였던 이름없는 잡검 두 자루, 자신의 스승에게 물려받은 화도일문자, 요도 중 하나인 3대기철, 로그타운 검집 최고의 검 유바시리,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 류마의 검 흑도슈스이,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의 검 엠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가장 아끼는 검은 단연코 화도일문자이며 조로는 화도일문자만큼은 계속해서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에 물어서 사용하는 검이 화도일문자이기에 화도일문자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검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영국도를 제작한다고 공표하였는데 조로는 아마도 화도일문자를 영국도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대기철은 좋은 검이긴 하나 조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급이 딸리는 무기이기에 조로가 마지막으로 검을 교체한다면 그 검은 3대기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로가 현재 최상명검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3대 기철을 최상명검으로 대체하면 금삼천하일 것 같습니다. 조로는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단번에 죽음에 이를 만큼 강력한 공격을 맞더라도 전의가 상실되는 경우가 없으며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로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상대로도 오직 정신력만으로 버텨내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의 정신력이 가장 잘 부각된 장면은 쿠마가 조로에게 루피의 고통을 뽑아 선사하는 장면인데요. 쿠마는 정부의 명령을 듣고 밀지모자 일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스릴러 바크로 오게 되었고 당시 밀지모자 일당은 모리아와의 전쟁 직후였기에 대부분이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의 붕괴와 루피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쿠마에게 협상을 시도했고 쿠마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조로가 감내한다면 밀지모자 일당을 잡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이를 수락했고 조로는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만큼 강력한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말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고 쿠마조차도 조로의 정신력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후 쌍디가 일어나 만신창이가 된 조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조로의 최고 명장면이자 원피스의 최고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로의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로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루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11은 조로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조로의 생일이 11월 11일인데 조로의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베리인 것은 운명적인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로는 알라바스타 편 이후 처음으로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당시 현상금은 6천만 베리였습니다. 그리고 워터세븐 편 이후 1억 2천만 베리, 드레스로자 편 이후 3억 2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렸고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는데 성공하며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13억 9천만 베리의 강자 킹을 꺾은 것 치고는 현상금이 조금은 저평가되었기에 조로의 팬들은 조금은 아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로가 자신의 현상금에 만족하는 장면이 나오며 조로는 루피에 비하면 현상금 저평가 논란이 적은 편입니다. 조로는 선장이 아닌 인물 중 킬러와 함께 유일하게 최악의 세대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또한 루피 키드 로우 킬러와 함께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가이도우와 겨룬 인물 중 한 명으로 흔히 옥상 5인조라고 불리우는 초신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로는 확실히 최악의 세대 인물 중에서는 두각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로는 초신성 중에서 키드 루피와 함께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로는 자신이 선장이 아닐 뿐 사실상 초신성 중에서도 최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만약 루피의 부하가 아닌 자신의 리더가 되었더라면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마이너 상황으로 불렸을 수도 있으며 훗날 이들이 나란히 상황에 등극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로는 거프 미호크 샹크스 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대표하는 비능력자 캐릭터입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 패기와 전투 능력만으로 정점에 오를 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프를 제외하면 비능력자 중 정점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검을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능력자에게 검은 필수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로는 악마의 열매를 먹진 않았지만 타고난 검술과 패기를 바탕으로 전투하는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를 익힌 이후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검술과 패기가 뛰어난 모습을 연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익히기 이전에도 압도적인 괴력과 검술을 바탕으로 초인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사냥하는 모습도 연출하며 악마의 열매는 조로에게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카운터 그 자체인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 버기에게는 조로조차도 한 차례 수모를 겪은 적이 있으며 현 시점에도 버기만큼은 조로가 장담할 수 없기에 검사들의 위상이 오르면 버기의 위상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로의 이명은 해적사냥꾼으로 조로는 과거 루피의 선원이 되기 이전에는 이스트블루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해적을 소탕하던 현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떨쳤고 아론 동클리크 등과 함께 이스트블루의 최강작군 라인의 강자로 평가받았으며 이스트블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루피가 아니라면 해적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언젠가 루피가 해적왕이 된 이후 로저처럼 자신의 해적단을 해체시킨다면 조로가 다시 해적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미호크의 이명이 해군사냥꾼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 제자와 스승이 대비되는 칭호를 가졌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로 모든 매체의 검사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조로가 삼도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과거 조로가 쿠이나에게 패배한 이후 자신이 쿠이나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검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무수히 많은 검들을 사용하여 전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조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삼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치악력을 높이는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조로는 치악력만으로 배를 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계기를 사용하며 늘 화두일문자를 입에 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극인 기술을 사용할 때 세 개의 검을 동시에 사용하여 공격하기에 조로와 삼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의 취미는 수행과 음주로 조로는 시간이 나면 늘 수행을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수행을 위해서는 음주도 포기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미호쿠와 수련할 때는 2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조로는 선박이 바뀌어도 늘 자신의 운동실만큼은 꼭 구비를 하며 몇 톤이 넘어가는 무거운 운동기구를 늘 구비하며 운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주로 하는 운동은 헬스로 조로에게 3대500은 애들 장난이며 어쩌면 3대500 메가톤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